자, 충분히 실전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 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일단 fx를 몇개 적어 보겠습니다. n이 만약에 1이 된다면 범위는 여기에다 1 대입하게 되니까 0에서 2가 되고 0 fx는 k의 1, 그 다음에 4분의 3, 파이. 케이가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제곱하면 작아집니다. 그래프는 작아지고 나머지 부분은 변화가 없는 상수 위아래로만의 움직임만 문제가 되는 거고 얘는 똑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주기는 파이니까 주기는 2가 되는 거고 그럼 이 범위 내에서 얘는 한 바퀴 돌아오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될 텐데 어느 점까지 가게 되면 일반형 n이 n이다 한번 표현해 볼까요? n이 만약에 n까지 가게 되면 2n 마이너스 2 그럴 때 fx는 나머지는 똑같고 자, 그러면 방금 돌아오는 거를 보았는데, fx를 지금 적분한 거에 대한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앞에 계수 말고는 얘 적분식 자체가 달라지는 건 없는 거잖아. 맞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 t는 나중에 생각하고요. n이 1부터 n까지 되는 이 구간 내에 대해서 적분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k를 제외한 인테그랄 4분의 3, 파이, 사인의 파이 x를 적분을 하게 되면, 0에서 1까지 적분을 하게 되면, 자, 파이 내려가서 파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코사인 되고, 마이너스 4분의 3, 코사인 파이 x 되고, 0에서 1.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되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플러스 1 되고, 2가 되니까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까지 적분한 거 2분의 3, 여기 여기까지 적분하면 2분의 3, 여기서까지 적분하면 2분의 3. 그러면 0에서 2까지 만약에 적분을 하게 되면 얘는 인테그랄 적분값이라고 할게요. 인테그랄 fx는 0에서 1까지입니다. 0에서 1까지. 요 범위는 아니지만, 돌아올 테니까. 아, 0에서 1? 여기다 두 개를 다 적어 볼게요. 자, 여기 생각해 봅시다. 0에서 1까지 fx 하게 되면, 여기서까지가 2분의 3이니까, 얘는 2분의 3에 k배 해주면 되겠죠. 얘는 2분의 3 k가 되고, 여기서는 0에서 1이라는 게 다시 돌아올 테니까 주기 생각해 보면 얘는 2에서부터 3까지 적분하게 되면 요거 적분했을 때 2분의 3 k제곱 될 거고 얘는 적분하게 되면 2n-2에서 2n-1까지겠네요. 적분하게 되면 2분의 3의 k의 n수 하나 더 해볼게요. 0에서 2까지 적분하면 어떻게 될것 같아? 자, 시간 3초. 여기도 2에서 4까지 적분하면. 여기 밑에 적읍시다. 2n-2에서 2n까지 fx 적분하면. 얼마?
0이죠. 주기가 돌아오잖아. 얘가 위아래로는 변화가 생기지만, 얘한 바퀴가 자기가 주어진 경계 내에서 이렇게 돌아서 똑같이 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계산 안 해도 다 0이 되는 거죠. 얘도 0이 돼. 얘도 0이 돼. 그렇습니다. 요런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구할 거를 전체를 인테그랄을 포함한 거를 이렇게 표현할게요. fx, dx, t까지를 ht다라고 이렇게.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2분의 3k이고, 그 다음에 2까지 적분하면 0이 된다라는 말은 h2가 0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ht 그릴 건데, h는 적분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2를 이 정도 할까요? 2, 여기는 4. 그 다음에 k는 갈수록 제곱하면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처음에 게좀 높을 것 같아. 처음에가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작아지는 형태, 그 다음 요렇게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제일 높은 값이 0에서 2까지 중에서 1 대입한 값이 얼마냐 그러면 2분의 3k인데 k가 1보다 작죠? 그래서 여기 값은 1보다는 클 수는 있지만 2보다는 확실히 작아요. 여기 최대 값은 2분의 3k입니다. 그 다음 2분의 3k제곱, 갈수록 작아지죠. 작아져서 어딘가까지 가겠죠?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정도 그려놓고, t가 0에서 100인 실수 t에 대해서 100까지는 안 가나 봅니다. 100 안쪽에서 해결을 하자. 요 좌표가 지금 t인 거잖아. 맞죠? 100은 가지 말고 100 내에서 얘의 값이 정수가 되는인데 이 식을 우리가 지금 ht라고 두었다라는 것은 함수 값만 찾으면 되죠. 면적 볼거 아니잖아. 이 그래프 값이랑 뭐랑 정수가 되는. 그런데 정수라 했죠. 2분의 3k 최대치 2보다 작죠. 그러니까 될수 있는 건 1이랑 1만 보면 함정인 거고, 0도 있잖아. 얘가 정수가 되는 게뭐 이런 형태로 있겠죠. 얘만 보면 안 되고, 여기도 정수잖아. 근데 여기는 0을 포함을 안 했어요. 여기 등호 없습니다. 100은 등호가 있고요. 여기는 아닙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반드시 필수적인 거는 여기랑 여기서부터 여기 생기겠죠. 요렇게. 이것들 포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더해나갈 텐데, 어느 순간에는 얘가 1이랑 못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나는 애가 요 앞에 하나 그려볼게요. 만나는 애 최종적으로 만나면 요렇게, 요렇게 되고, 못 만나면 없고. 우리 저번에 풀었던 문제가 뭐였습니까? 꼭대기 지나가는 문제 한번 본 적이 있잖아. 홀수계 만드는. 그거는 단일 하나의 식에서 답이 그때 103개? 그거로 만드는 거니까, 꼭대기 지나네. 이점 찾으면 되겠네. 이런 문제였죠. 그럼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얘는 분명히 홀수니까 뭔가 그런 비슷한 힌트인 거는 같은데, 이 개념 자체가 그때 질문하고 다르잖아.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예전에 풀었던 거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요 부분이 좀 설명이 내가 꼬일라나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57이다. 100까지 가면요. 100까지 가면 중간에 여기 만나는 게 있을 테고 여기 100은 한요 정도로 표현해 볼게요. 100에는 등호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지금 무조건 포함을 시키겠죠. 그러면 k가 자 여기 보시면 gk라는 데 대해서 k라는 변수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 곱해지는 이 값에 대한 겁니다. 이게 작아지면 이 전체 그래프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여기 주황색 교점 찾을 때좀 개수가 작아지겠죠. 맞나요? 그럼 방금 했던 말 정리해 볼게. K가 작아지면 뭐가 되겠다? 교점의 개수가 교점 개수를 되도록 하는 t의 값이니까 gk랑 같은 말이겠죠. k가 작아지면 교점의 개수를 나타내는 gk도 작아지겠죠. 그래프가 이 볼록볼록이의 전체가 아래쪽으로 살짝 생길 테니까. 여기까지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질문으로 가볼게요. 리미트에 여기에 보면 리미트에 어떤 값 알파에 마이너스 극한인데 그럼 줄여서 g에 알파 마이너스 할게요. 얘랑 g의 알파랑 했을 때 257이 된다 합니다. 그러면 아주 조금 어떤 고정된 값이랑 아주 조금 알파를 조금 작게 알파가 k예요. 같은 값입니다. k가 아주 조금 작아지면 아주 조금 작아졌을 때랑 어떤 잘 알지 못하는 고정 값이랑 해가지고 홀수계가 되려 그러면 누가 홀수일까? 여기서 생각을 해볼게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는 이렇게 만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됐다 칩시다. 얘가 어떤 K가 알파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K가 만약에 알파 마이너스 되면 둘다 짝수이지 않을까? 맞죠? 그럼 이건 좀안 맞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떨 때? 알파일 때 이렇게 되다가 어느 타이밍에서 정확하게 꼭대기 딱 마주치면 얘는 홀수계의 느낌이 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알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말은 정수가 되는, 여기 정수라고 해봐야 1밖에 없죠. 여기서 이렇게 되는데 극한입니다. 확 내려오는 거 아니죠. 아주 조금 살짝 K가 부족해서 얘가 작아지면서 전체 그래프가 아주 조금 내려오게 됐을 때 얘는 안 만나게 되니까 얘는 홀수가 생기고 얘는 두개 짝수가 생기고 이렇게 볼수 있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더 한개더 많은 형태가 돼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얘를 반띵? 그게 아니라 요로 이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얘가 만나든 말든 필수가 뭐 있었죠? 필수 뭐였습니까? 바닥에 깔리는 거. 0일 때. 정수 0일 때 깔리는 거몇개 깔립니까? 몇 개? 50개 깔리죠. 그러면 얘도 기본은 50개예요. 50개 더하기 뭐 얘도 기본은 50개 깔립니다. 맞죠? 그러면 50개 50개 빼게 되면 여기서 100개 빼니까 네모랑 네모 합친 게 157이죠. 157 반자르고 하면 뭐 됩니까? 160, 80, 70, 78, 79? 그러면 얘가 하나 부족화됐으니까 얘가 78이 되는 거고 얘가 79가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답의 형태이지 않겠냐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는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얘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요렇게 되는 형태, 자, 요 부분에 대해서 바닥에 깔리는 50개 내비두고 위에서 만나는 거 79를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2까지 갈때두개 만나고 얘가 79가 만난다라는 말은 여기서 요 흰색, 주황색 요거 지우고 필요한 그림으로 가볼게요. 좀 붉게 해서 얘를 타겟으로 할게요. 여기서는 지나가는 형태, 여기서는 지나가는, 나머지는 이렇게. 여기가 딱 만나는 홀수계이죠. 이해되죠? 그러면 밑에 거는 50개는 여기서 했죠.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게 G알파가 50, 얘는 Y가 0인 거, X축 더하기 79개, 얘는 Y가 1인 거. 얘가 79가 되려 그러면 2까지 2개, 4까지 4개, 6까지 6개 딱딱 들어맞죠? 그러면 79가 되려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란 이야기입니까? 78이겠지. 그럼 여기에 좌표가 뭐가 되느냐 하면 얘가 79가 돼야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럼 좀 어느 정도 감이 H, 이 그래프가 H잖아. 맞죠? 그럼 H에 79는
1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H 구해놓은 게 어디 있나요? 적분가, 적분가. 여기 일반형 있네요. 앞에서는 0에서 2까지도 0이고요. 2에서 4도 0이니까 78까지 하면 0이죠. 요로 한번 가보면, 요 값이 무슨 힌트를 줄까? H79가 1이 된다. 아, 요, 옆으로 적고요. H의 79는 1이 된다. 자리가 이제 거의 없어도 되긴 할것 같은데, 혹시나. H79는 다시 원론적으로 가보면, H의 79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79까지 맞, T가 정수라 T의 값의 개수를, T가 79죠. 그러면 T가 79. 잠깐만. H79가 아닌데? 맞네요. H79. 0에서 79까지 fx의 값이 1이 되면 되는데, 0에서부터 78까지가 아까 0 되는 거 봤으니까, 뭐만 계산을 하자? 78에서부터 79까지 fx를 적분한 값. 얘를 여기서 데리고 오게 되면, 2분의 3 곱하기, 아, 여기. 2분의 3, k의, 자, 밑에 거, e 마이너스 n. 2일 때 제곱 구간 n-1 n 오 헷갈린다. 78 78이 2n-1이 될라 2n-2가 되려면 넘기고 n이 40이죠 그럼 여기는 k에 40승 되면 되겠네. 얘가 1이 되도록 그러면 k다 알파다. 아, 알파가 필요하네요. K가 알파랑 같은 말이죠. 그럼 여기로 가서 2분의 3의 알파의 40승은 1이 됩니다. 로그의 A의 3분의 1을. 그러면 알파의 40승은 2분의 3이 되고, 로그 알파의 정의 로그 알파의 2분의 3은 40. 뭐지? 2분의 3. 잘못 적었네. 산수가 중요하니까 3분의 1. 그러면 로그 알파의 3분의 2가 40이 되어서 얘가 답이다.